선풍기 때문에 죽을 뻔입니다. 자,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한 남성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갑니다. 자, 잠시 후에 다시 컴백. 띠띠띠띠 비번 누르고 문을 오픈하려. 오, 이거 뭐야? 불이 확, 야,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. 문틈으로 지금 막 연기가 막 확 나오죠. 순식간에 복도에 연기가 가득 들어차는데, 자, 바깥으로 불붙은 짐이 저렇게 휙휙휙 막 나오죠. 자, 이번에는 빨랫대를 끌고 나와서 불을 끄려고 시도를 합니다. 자, 그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연기에 복도가 온통 뿌였습니다. 아니, 저게 딱 3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네, 지난 8월 20일 전남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요. 제보자에 따르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끼고 흡연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약 3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 선풍기 부근에서 이렇게 불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. 제보자가 서둘러서 옷가지와 신발로 불을 껐는데요. 그러는 과정에서 약한 화상을 입었고 약 330만 원 정도의 피해도 입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소방서의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. 작동 중이던 선풍기 전선에서 달라큰이라고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고 거기에서 불꽃이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선풍기는 산 지 한 40일 정도밖에 안 지났대요. 그래서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. 아니, 깨어있을 때 저랬으니 망정이지. 자고 있을 때 불났어. 아, 이거 목숨도 위태로울 뻔했습니다.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. 그러게요. 근데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이 선풍기, 이 제보자분 주장입니다만, 여러 군데가, 뭐, 제조사도 있고, 판매사도 있고, 여러 군데가 있는데, 판매사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, 판매사 측에서 우리가 8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,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, 보상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아이고.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걸어오면 응대를 할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건 제보자 주장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글쎄 지금 제보자분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저 피해 직접적인 피해만 요구하고 있는데 뭐 한국서부자원 같은 데 연락을 해봐도 일단 판매사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. 저도 이걸 뭐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적어도 소방서에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뭐 서류는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저 판매사 측에서도 혹시라도 진짜로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좀 알아보는 정도의 성의는 보였다라면 낫지 않았을까. 일방적으로 그냥 또 손에 물려 무조건 소송만 걸어라 이렇게 한 건 정말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.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. 그렇군요.